네, 이번에는 BMW의 차종들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로 찾아왔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차종은 BMW의 차세대 플래그십 대형 SUV X7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모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은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적용된 트윈 LED 헤드램프와 상하로 확장된 대형 키드니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한층 낮아진 공기 흡입구도 눈에 띄는데요. 리어 램프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 BMW 특유의 날카로운 이미지를 배가시켰습니다. 후면은 크롬의 가로바를 통해 좌우 리어 램프를 연결한 디자인이 적용됐고, 범퍼 하단부에는 일체형 머플러 팁이 자리 잡았습니다. 휠은 20인치가 기본 장착됐습니다. X7은 기본 7인승이고요. 옵션으로 6인승 구성도 선택 가능합니다. 실내 공조장치는 각 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 모든 시트에는 열선 기능이 기본 장착됩니다.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3세대로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쿨링과 히팅 기능이 적용된 컵홀더와 6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팅 실내 조명, 20개 스피커에 뱅앤올룹슨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사멸 천장에 별도로 적용된 선루프는 실내 개방감을 극대화시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26리터에서 2열과 3열을 폴딩했을 경우 최대 2120리터까지 확장됩니다. 파워트레인은 BMW 트윈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6기통 이상의 최신 가솔린, 그리고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모두 8단 스텝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 X드라이브가 적용됩니다. X7은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X7이 출시될 경우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와 디스커버리, 메르세데스벤츠 GLS, 아우디 Q7, 렉서스 LX,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대형 SUV들과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